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뜻을 아시죠,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자, 찬양할래가 아닙니다. 찬양하자, 찬양하라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찬양하는 여러분.
춤추는 것이 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조건을 뛰어넘는 예배가 오늘 이루어질 진짜 100%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파워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때 영화 주인공, 제 주인공이 PK였습니다. 거기서 연세를 따서 이름을 만들긴 하지만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그 주인공이 아프리카의 세대들 돕는 일들을 어릴 때부터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 출생길이 열리고 아프리카를 떠나야 되는 사람이 됐는데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 친구 얘기하는 것은 나 하나밖에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는 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스탠퍼드 대학의 장학생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어떤 얘기를 할지 몰라 자연과 해답을 얻은 중에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서 냇가를 이루고 그 냇가가 강을 이루고 강을 바다를 이루는 장면을 자연과 목격을 보내면서 그가 했던 조용한 그 가족들이 가지게 됐던 그 삶의 진리를 이런 것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파워 오브 원. 세상을 바꾸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파워 오브 원. 하나님만 있다면 이 세상을 바뀔 수 있다. 그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안에 위대한 하나님 나라와 정확한 정세를 드리겠다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 주님께 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으로 하나님 내가 있으므로 오늘 이 비포스트가 있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드려드린 고백 그냥 바라만 보다는 시간이 아니라 단지 그냥 바라만 보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이신 것처럼 주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내가 있겠습니다. 날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 대화를 따라내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정확하게 하시는 일에 나의 인생을 사랑하려고 다시 한번 내려오고 다시 한번 겸손하려고 항상 기뻐하려고 하는 그 밝은 마음의 처럼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노래를 우리 삶의 신중을 좋게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크게 주시겠어요? 우리의 삶의 상상 주님을 드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진리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결단하시는 분들은 함께 박수하고 가슴을 열어서 그리고 내 인생을